자, 앞으로 뜨거워질 테마로 스마트폰 관련주를 꼽아주셨습니다. 오늘 뭐 이 삼성 갤럭시 폴드 시리즈가 출시가 전 세계로 출시되기도 했고, 다음 주에는 또 애플도 신제품을 네. 공개할 거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관련된 종목군들이 오늘 상승을 네. 네, 하고 있는 거고요. 드디어 이제 삼성전자 G 시리즈, 이제 G 플립 4, 폴드 4, 오늘 이제 전 세계 40개국에 출시가 됐습니다. 이제 보통 이제 주식시장에서 뭐 관련된 영화가 개봉한다거나 네. 드라마가 방영하는 날짜가 온다거나 게임 신작이 발표된다고 하면 그쵸. 그날을 전후로 해서 또 재료 노출로 인해서 좀 하락하는 경우도 그쵸. 있는데 이번에 스마트폰 관련주는 오늘 출시되는 날에 좀 그동안에 좀 기대감들이 반영이 좀 덜한 부분도 있어서 오늘 좀 뭐 좀 상승한다고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9월 까지는 130여 개국으로 출시국을 늘릴 것으로 네. 전망되고 있는 거 체크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초반 판매 분위기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그 국내에서는 사전 판매 시작하고 이제 일주일 동안 보통 이제 앨범이라고 하면 이제 초동 판매량이라고 하는데 네네. 이제 스마트폰 판매량이 97만 대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뭐 한 네. 93만 대 이렇게 찍었는데 그보다 더 그래서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라는 것도 살펴볼 수 있겠고요. 또 이런 가운데 이제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9월 7일 아이폰 14가 이제 드디어 출시를 앞두고 있죠. 근데 중요한 거는 경기 침체 우려 또 그래서 전방 산업 네. 분위기도 좋지는 않지만 아이폰만큼은 하반기 출하량 전망이 유일하게 지금 상향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어느 때보다 좀 관심은 좀 필요하지 않나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또 9월 뭐 가을만 되면 애플에 대한 이슈, 신제품에 대한 기대감이 항상 공존하고 여기에 또 삼성도 역시 삼성전자도 이 폴드 시리즈를 출시를 하면서 다시 한번 스마트폰 관련 종목들을 살펴봐야 할 때인데 자, 그렇다면은 뭐 이 삼성의 폴더블 폰 그리고 애플의 아이폰 이렇게 관련해서 저희가 어떤 종목들을 체크하고 흐름 좀 봐야 될까요? 네, 오늘 삼성 관련 종목군들이 대거 상승합니다. 그래서 네. 몇 개 종목 말씀을 드리면 여기 보시면은 이제 스마트폰 관련주들 대부분 상승하고 있는데 테슬라 모듈 공급 이슈가 있는 LG 노텍 현재 뭐 조금 윗골에 달았지만 한 1% 상승하고 있고요. 네. 오전까지는 해도 네, 흐름이 좀 괜찮은데 그리고 스마트폰용 기능성 필름을 제조하는 세경 하이테크가 있겠고요. 또 힌지 생산하는 KH 바텍이 있겠고 또 베트남으로 생산 이전을 해서 생산 단가가 낮아지다 보니까 그 마진 개선 때문에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뉴프렉스가 있고요. 네. 또 뭐 BH 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하나씩 흐름을 좀 체크를 해볼까요? 종목들 어떤 것부터 볼까요? LG 네, 이노텍. 네, LG 이노텍 네, 네. 흐름을 좀 가장 뜨거우니까요. 네, 봐볼까 하는데요. 네. LG 이노텍 1% 상승하고 있고 네. 어제 좀 아랫골이 달면서 종가에 지켜진 모습, 그래서 거래량도 많이 터졌는데 그래서 오늘 상승했지만 좀 밀리는데 전반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거는 올해 3월 말에 고점 41만 원을 고점으로 해서 전반적으로 좀 이렇게 상승하락이 나오면서도 좀 고점이 좀 낮아지고 있죠. 네네. 41만 원, 38만 원, 36만 원. 그러게요. 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결국에는 36만 원을 좀 강하게 돌파하는 흐름이 나와야 좀 더 좋은 모습에 나올 수 있겠다. 그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두 번째 기업은 뉴프렉스입니다. 뉴프렉스. 네, 뉴프렉스 오늘도 윗골이 달리지 않고 뉴프렉스 지금 8.6% 상승하고 있는데요. 그러네요. 앞에서도 마진이 좋아서 실적이 좋아졌습니다라고 잠깐 짧게 말씀드렸는데 작년에 3년 만에 흑자 전환이 됐죠. 그래서 올해 실적 네. 급증했고 근데 지금 보시면은 지금 검정색 이평선이 241 이평선인데 네. 한 5,170원 정도 돼요. 그래서 한 5,200원 강하게 돌파하면서 안착해 주는 모습이 나오면 조금 더 상승 흐름은 좀 이어갈 수 있지 않나라는 말씀 드릴 수 있겠고요. 세 번째 종목은 BH입니다. 뭐 십자형 캔들이 지금 나오는 모습인데 지금 조금 고가권에서 네. 이틀 연속 갭 상승이 두 번이 나왔어요. 그래서 네. 조금 뭐 한 29,000원 전후에서 조금 쉬어갈 수도 있겠지만 여전히 뭐 수급이나 흐름 또 아이폰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네. 일단 29,000원이 강하게 지켜지는지 여부 좀 확인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스마트폰 관련 종목들 몇 가지 흐름을 확인을 해봤고 그렇다면은 이상의 미사님이 생각하는 이 최선호주 스마트폰 관련 종목 중에 어떤 종목 좀 볼까요?
네, 세 개 종목 흐름 봤는데 그 세 개였던 종목 중에 마지막 종목으로 가시죠. 네, 그럴까요? 네. BH. 네. BH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BH 그 장점이 뭐냐면요. 삼성향도 있고 애플향도 있어요. 매출 비중. 근데 전체 매출 비중에서 애플 쪽에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올해 70%에 달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 그럼 당연히 실적은 좋아지겠구나라는 생각 가져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애플과 삼성향의 그 프리미엄 제품 공급 비중이 높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올해 영업이익 역대 최고 실적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올해 상반기에 영업이익이 465억 원을 기록했는데 하반기에는 3분기, 4분기 합쳐서 1,000억 원 이상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수급을 보시면은 BH에 있어서 바닥권에서 이제 좀 턴하고 상승 추세로 가나 그 시점이 지난 3월 16일이었거든요. 그날 3월 16일 날 BH가 9% 상승을 했었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수급을 체크해 보니까 3월 16일부터 외국인이 어제까지 1,135억 원을 매수를 했고 기관은 959억 원을 매수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두 개 합치면은 외국인과 기관이 중요한 날이었던 3월 16일부터 한 2천억 원 넘게 매수를 하고 있는 것도 여전히 수급 탄탄하다, 괜찮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서 가격 전략 제시해 드리면 매수는 29,000원 이하에서 사시면 좋을 것 같고 목표 가격은 33,000원, 손절 가격은 27,3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스마트폰 관련 종목 중에 BH를 선정을 해주셨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이번 주에는 삼성, 다음 주에는 애플의 아이폰 신작들 계속 공개가 되는데 이 두 쪽에 모두 다 향을 가지고 있는 매출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더 상승 여력, 모멘텀이 충분할 것이다 라는 의견을 주셨어요. BH 시청자 여러분들도 함께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테마인 이슈는 레몬 리서치의 이상엽 이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사님 오늘 또 좋은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